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을 대표하며 아시아 최고 낙찰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쩡판즈의 초상 시리즈 두 점이 이번 4월 경매에 출품되었습니다. 쩡판즈의 작업은 80년대 초 개방의 물결과 89년 테난먼 사태를 거치면서 20세기 후반 중국 현대사와 흐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작가는 중국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그려왔는데요. 전작인 가면 시리즈가 급격한 산업화로 변해가는 중국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면에 빗대어 보여줬다면, 초상 시리즈는 가면을 벗고 욕망으로 가득 찬 자아의 모습을 오롯이 대면해 내면의 진실을 이끌어내고자 한 작업입니다. 정판제 작품이 해외 경매 시장에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엄청난 상종가를 달려온 이유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기상만큼이나 커다란 이 두 작품을 이번 4월 경매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